뭐? 아니, 언니랑 형부가 어. 오빠 그 신년말에 버핀 스탁 신은 거 보고 엄청 웃었다니까? 어이없네. 예전에 제가 볼리포인트 음식점을 운영할 때 직원 한 명이 꼭 백팩을 메고 다녔습니다. 날씨가 춥든 덥든 계절 상관없이 그것도 매일. 한 번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. 어차피 끝나고 바로 집에 가는데 가방을 왜 메고 다니냐, 도대체 안에 뭐가 있냐 했더니 그냥 화전에서 뭔가 코디가 심심해서 메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이런 사례가 제 눈에는 몇 번 보일 때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아이비룩, 프레피룩을 멋지게 차려입고 꼭 정답처럼 LL빈이나 필승 가방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아까 직원처럼 백팩을 꼭 메고 다니고. 제가 왜 나는 이제 반바지에 구두를 신을 때 양말을 코디할까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. 근데 저한테 이유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좀 코디를 단출하게, 좀 허전하게 했을 때 이 양말이 그 심심함을 달래주거나 아니면 좀 무드를 조금 더 캐주얼하게 만들어주거나 좀 꾸러기 같은 느낌 있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양말을 신는 것 같거든요. 분명 이거에 있어서 호불호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양말 코디를 하게 된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제가 예전에 그 샤이아 라보프 패션을 한번 쭉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심하게 양말 코디한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. 이게 연출을 한 것이든 아니든 뭔가 매력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조금씩 양말에 빠지게 된 건데, 근데 아직 저는 그 더비의 검은색 양말 신는 거 있잖아요. 그거는 시도를 못 하겠어요. 그게 약간 깻잎 한 장 차이잖아요. 아재가 되느냐 안 되냐는. 뭐 언젠가 저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려운 코디입니다 그건. 오늘은 뭐야? 알든인가? 아, 신발 알든이에요 이거 형. 아 진짜? 네. 이것도? 아닌 것 같이 생겼어 약간. 뭔데? 아 이거 그 제가 일본에서 중고로 산 건데 모디파이드 라스트라고. 우리나라에 있는 샵에는 안 파는 라스트예요. 아 진짜? 네. 평소에 좀 편안하게 많이 입으시고. 제가 그때 형이 살짝 얘기했었을 때 생각났던 게 마가레토의 형 좋아하니까. 마가레토엘도 알든에서 신발 만드는 협업한 거 있잖아요. 많잖아요. 근데 그게 뭐 다 그거는 아닌데 카프로 된 그 밀리터리 라스트 많이 만들거든요. 예, 그거 그냥 그대로 신으면 형 잘 어울리시고 형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랑 결혼식 때 예복으로 어울리려나? 아, 좀 캐주얼하기는 한데. 그래도 그때만 신으실 걸 사는 것보다 형이 좀 평소에도 자주 신으실 수 있는 처음 갈 수 있는 걸 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제 생애 첫 알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 사실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웨딩 슈즈가 필요했었는데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90%가 알든의 9901을 웨딩 슈즈로 신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거를 신을까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 그 일본 삿포로 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알든 901 재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구입을 할까 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이거를 평상시에 자주 신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. 왜냐면 저는 캐주얼한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.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아, 나는 9901보다는 좀 다른 모델이 낫겠다 해서 구입한 녀석이 있습니다. 그 녀석은 바로 알든의 49010 밀리터리 라스트입니다. 이 알든의 49010은 유니페어 별주 모델로 뭐가 다르냐라고 묻는다면 이 379X 라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밀리터리 라스트라고 부르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래서 앞코가 예전에 해군 단화처럼 굉장히 뭉툭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캐주얼한 느낌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알든 하면 호인사의 코도반 가죽들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프, 송아지 가죽입니다. 사실 저도 좀 코도반을 경험해보고 싶긴 하거든요.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. 근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제가 캐주얼한 걸 더 좋아해서 그쪽이 이긴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, 그리고 저는 정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발볼이 타이트한 것 같지만 신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잘 산 것 같습니다.
근데 슬슬 이제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. 어? 너 그거 웨딩슈즈로 신는다며. 근데 좀 결혼식 때는 괜찮겠어? 라고 묻는다면 맞습니다. 제가 봐도 좀 캐주얼합니다. 그래서 제가 내린 해답은 바로 끈을 교체하는 겁니다. 이 밀리터리 라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칼국수 끈이라고 부르는 이 플랫쇼 레이스입니다.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캐주얼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끈을 따로 또 구입을 했어요. 이 라운드 슈 레이스 신발끈을 지금 막 바꿨습니다. 보시면 왼쪽은 라운드 슈. 펭귄 팔 때문에 안 보이네. 이쪽에서 봐야겠다. 보시면 왼쪽은 이제 라운드 슈 레이스고 오른쪽이 이제 원래 거인 플랫슈 레이스입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나름 캐주얼함을 좀 조금은 지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이것도 너무 캐주얼하다, 포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만족합니다. 사실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듣는 대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안 어울린다고, 다른 하나는 아무도 너 결혼식 때 구두 안 보니까 너 신고 싶은 거 신어라. 근데 여기서 이제 어울린다는 대답은 없어. 그게 좀 아쉽지. 저도 사실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이날 하루를 위해서 좀 그런 포멀한 구두를 살 것인가,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도 신을 수 있는 걸 살 것인가.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뭐 이것저것 다 사면 그만이지만 그건 아니니까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나중에 내가 더 신을 수 있는 걸 사자 해서 이렇게 좀 타협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라운드 슈레이스를 껴서 아마 결혼식 때 이 신발을 신고 식을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재밌는 게 이 영상이 올라가면 결혼식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. 그래서 이거 신고 결혼식 올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날씨 너무 덥잖아요. 비도 많이 오는데 다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